안녕하세요. 달카웠습니다. 아이고, 국화 참 예쁘죠? 디토 국화라고도 하고요. 쇼어 애플 블러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양한 국화들이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국화가요, 제 기억으로는 일부 국화는 6월 말쯤부터 하면 쏟아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국화가 제일 화려하게 꽃이 피는 온도가요. 한 12, 3도부터 20, 한 5, 6도, 28도, 뭐, 요 정도까지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쌀쌀한 때, 가을 찬바람이 쌀쌀 불 때, 이럴 때 국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지금 가정에서 키우는 국화는요, 이제 뭐 꽃몽우리가 형성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농장에서는 온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여름에도 이렇게 국화꽃을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에어컨을 아마 틀어줄까요? 저기 하는데, 이 온도를 정말로 뭐 이렇게 저온으로 이렇게 해서 국화가 지금 이렇게 아주 뭐 갖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국화를 여름에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서도 분갈이 못합니다. 분갈이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포트에서 빼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옮겼어요. 그대로 흙 전혀 안 털고요. 그대로 옮겨가지고 먼저 이렇게 꽃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렇게 분갈이 하는 거를, 아이고, 어느 분 구독자님께서 연탄갈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탄갈이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게 농장에서는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나왔는데 밖에 실제로 나와보니까 30도가 넘어가니까 이 국화 자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까지 탈탈 털어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얘가 살아가는 게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비가 살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살살 오고 나면 온도가 28도, 27도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화가, 아, 내 세상에 왔구나. 이렇게 이제 온도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탈탈 털고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탈탈 털고 분갈이를 했는데 하작하는데 보름 넘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꽃을 피우는 것도 힘들어해요. 요거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가져올 때그 상태예요. 뭐 죽지도 뭐 활짝 피지도 못하고 막그 상태로 그냥 요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요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지금부터는 뿌리를 살살 다 털고 해도 활착을 이제 잘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냐? 자, 뿌리를 다 털고 하시게 되면 이 다음에 추워졌을 때 분갈이를 안 해도 되죠. 요대로 그대로 겨울을 지내도 돼요. 그런데 요런 연탄갈이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시면 꽃은 화려하게 보고 예쁘게 봐요. 그런데 꽃이 다 지고 나면 10월 달쯤에 분갈이를 다시 해야 돼요. 분갈이를 탈탈 털고 다시 하면은 노지에다가 심지를 못해요. 이해 가시죠? 뿌리가 활착이 안 돼가지고 얘가 비록 월동을 하는 애지만 월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흙채로 또 노지에 심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흙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년 봄에 싹이 하나도 안 나와요. 쑥 뽑아보면 뿌리가 다 썩고 그냥 쭉쟁이 말라 비틀어진 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꽃을 다 보시고 털든지 지금 털시든지 한 번은 털어야 됩니다. 자, 국화꽃을 사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탄갈이 방식으로 화려하게 꽃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좀 분갈이 몸살을 하겠지만 꽃을 흙을 탈탈 털고 이렇게 분갈이 하시든지. 연탄갈이 방식은 뭐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밖에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연탄갈이 방식이고요. 이것도 연탄갈이 방식이고요. 자, 이것도 연탄갈이 방식으로 해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됩니다요. 나중에 분갈이 하는 거는요, 분갈이 해가지고 노지에 못 나갑니다. 바깥에 못 둡니다. 안에다 두셔야 돼요. 베란다에 두시든지 아니면은 춥지 않은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 뿌리가 안 얼어죽고 고사를 안 합니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환경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는 분갈이를 하실게요. 국화입니다요. 뭐 포트몬 국화, 뭐 여러 가지 국화예요. 자, 이렇게 국화를 여러 가지 색상을 이렇게 가져다 놓았는데요. 뜨거워서 연탄갈이식으로 분갈이를 하다가
비가 오고 있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자, 제가 이렇게 다 빨았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흙을 다 털고 깔끔하게 씻었답니다.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밑에를 깔았고요. 흙은요, 배수가 정말 잘 되는 요런 흙으로요.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구매하신 흙에는요, 구매하신 흙을 한40 정도만 넣으시고 마사 40에 펄라이트 20 정도 요렇게 해서 맞춰보세요. 저는 요게 재활용 흙인데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좋죠. 자, 요거를 해서 심어줄 건데요. 일단 요렇게 해셔서 나란히 했죠. 가운데다가 요렇게 흙을 넣어줍니다요. 흙을 가운데에다 넣어줘야지만이 요렇게 나중에 분갈이 할때 이렇게 위로 세우기가 참 편해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툭툭 치세요. 이렇게 화분을. 자, 이렇게 툭툭 치면 이제 바깥으로 또 조금 조금 몰려 나가거든요. 흙이 또 한번 이렇게 더 얹으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국화 심기가 어려워요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우세요. 나란히 나란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요. 자,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할때 이렇게 키 조절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키가 좀 짧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키 조절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흙 채워주면 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분갈이를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노지에도 이제 이렇게 심어보세요. 노지에 비올때 심으면 바짝 잘 됩니다요. 국화는 좀 서늘하게 찬바람이 날때 심어야지만이 화착이 잘 돼요. 너무 더울 때는. 그냥 이렇게 연탄갈이 하는 것도 조금 좀 어려워요. 얘네는 원래 차가울 때, 소리 내릴 때까지 피잖아요. 차가울 때 피는 꽃이라 그렇습니다요. 시원할 때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비올때 노지에 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심으니까 막 굉장히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 원에 뭐세 포도 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는 의정부 들꽃에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꽃향기에서도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이런데, 언니들 심부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쁜 거다 골라가고 무난한 색깔로 이렇게 남았어요. 보시고 구경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너무 이쁘다고 한 포트씩 두 포트씩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심부름 해주고 나면 또 이렇게 또 요런 색은 또 처지더라고요. 저는 또 예뻐서 가지고 오는데, 아, 우리 언니들은요, 막 빨갛고 막 요런 정열적인 색만 좋아해요. 자, 요렇게 해서 물을 듬뿍 주고요. 비 오는데 화분을 내놔도 괜찮아요. 요거는. 또 활착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물 듬뿍 주고요. 비 오는데 내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심으세요. 왜냐면 비 오기 전날이니까 뿌리를 빨아서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월동도 잘 되겠지요. 모듬 심기 해놨더니 너무 이쁘죠? 색깔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네요. 아이고. 요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게 다섯 포트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아이고, 요렇게 화병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요즘 이제 이렇게 털고 하셔도 됩니다. 자, 국화를 작년에 거 아직 꽃도 안 피어요. 아직 그냥 초록초록합니다. 생기고 있어요. 임시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괜찮고 이쁘죠? 아이고,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갈이 하시고요. 또 연탄가리식으로 요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나중에 또 분갈이를 또 해야 됩니다. 요런 연탄가리식으로 그냥 뽑아서 화분만 옮기는 거요. 요런 거는 나중에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또 포트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요렇게 했는데, 이거 활착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건 또왜 그러냐면 더울 때 분갈이라니까 얘가 맥을 못 치는데 이제 조금 좀 생동감이 이렇게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국화는 더울 때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요. 온도가요, 서늘해서 25도, 뭐한 12도, 뭐한이 정도 돼갖고 아주 화려하게 피는 꽃입니다요. 날씨가 더우면 얘는 개화도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보시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막 온도가 28도 넘어가면 국화 수명이 짧아요. 지금부터 이제 구매하시면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셋 4,000원짜리인가요? 가져온 건데 많이 졌어요. 근데 많이 져갖고 제가 이렇게 똑똑 따내고 있거든요, 꽃잎을. 그래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요. 이렇게요.
이제 각자 이제 집에 있는 거 있죠. 아직 초록초록하고 꽃망울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제 거. 요런 꽃들은 일찍 보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거 있죠. 꽃꽂이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꺾은 것도 요렇게 해놓으면 이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꽂으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화분도 요렇게 보시면은 화분에 또 올리는 게 있죠. 요렇게. 자, 여기 화분 요렇게 매치된 것도 한번 요렇게 보시고요. 분갈이 후 하루 된 모습인데요. 비도 안 맞추고 물만 흠뻑 쪼고 있는데 어때요? 아이고, 초록초록하니 뭐 활짝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가 맞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셔서 참고하셔서 분갈이를, 자, 흙을 틀고 하느냐, 흙을 틀지 않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본인이 환경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서 분갈이 하실게요. 자, 국화꽃 사다 놓으신 거. 하우스님, 흙을 틀어야 될까요? 틀지 말아야 될까요? 연탄가리로 할까요? 흙을 틀고 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국화는 이제 분갈이 털고 해도 괜찮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잘 활용하셔서 예쁘게 참고하셔갖고 국화꽃 예쁘게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